이름도 생소한 럼피스킨병이라고 하는 가축 전염병이 확산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소에게만 발병하는 전염병인데요. 지난 20일에 충남 서산의 한 한우 농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에 나흘 만에 발생 농가가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충남 서산 부성면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축산업 관련 차량이나 사람은 드나들 수 없게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이렇게 검역과 방역을 위한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20일 이곳에서 가까운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 농가를 주변으로 어제까지 이곳 서산에서만 한우와 젖소 농가 5곳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농가에서는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모두 살처분하고 잔존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이곳 서산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닌데요. 20일 첫 발생 이후 경기 평택과 김포, 충남 당진에서도 추가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지역 농가 10곳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5 농가가 나온 이곳 서산은 첫 발생 농가 주변 500m에서 3km 이내에서만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이 기자, 럼피스킨병 좀 생소한 이름인데 확산이 빨라서 걱정입니다. 어떤 가축 전염병인지 알려주시죠. 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확인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입니다. 주로 흡혈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대부터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발병이 확인됐고 특히 지난해 인도에서는 소 200만 마리 이상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일 이곳 서산 한우 농가에서 첫 발생했는데요. 이 병은 구제역과 같이 전파력이 높아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는 것이 전파력이 높은 것도 있지만 워낙 생소한 질병이다 보니 농가에서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있다가 럼피스킨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감염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와 충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또 문제는 럼피스킨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접종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백신도 지난해부터 도입돼 백신을 맞은 소보다 안 맞은 소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0만 마리분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고 전염 확산 기로에 놓인 경기와 충남 지역 모든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의 방역을 강화하고 전국 확산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